당뇨병은 소변에 당이 높다는 뜻으로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혈중에 당이 높은 것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몸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에너지로 쓰입니다.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 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은 췌장에서 생산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란 호르몬에 의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줍니다. 특히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까지 데려다주는 운반자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진 혈당, 고혈당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미세혈관과 거대의 혈관을 망가뜨려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큰 통증이나 아픔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방치하게 되면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게 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